19번.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와 각각 하나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한다. 꺼낸 공에 적힌 수를 모두 더하여 그 합이 4의 배수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추기로 할 때,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p 가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의 값을 구하시오.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야, 이거 문제가 괴롭네. 그러니까 1부터 10위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지. 1부터 10위까지 했는데 한번 딱 꺼냈어. 한번 딱 꺼내 4의 배수가 나올 때까지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꺼냈다. 그러면서 4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한번더 꺼내. 더 꺼냈던 2다. 그럼 두개 더해. 4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한번더 꺼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가 나왔다. 그러면은 8이니까 4의 배수지. 그러면 끝이라고. 끝. 그럼 요럴 경우에는 몇개 꺼냈냐면은 3개 꺼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3이 되는 거야, 3. 요 얘기지? 요 얘기?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면은 자, 그러면은 확률 그 0은 0은 들어갈 수가 없겠지, 0? 하나도 안 꺼냈는데. 하나도 안 꺼냈는데 4에 비해서 나올 순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0은 나올 수가 없고 1부터 1, 2, 3. 아, 좀 크게 하자. 1 2, 3, 점점점, 뭐, 12, 12개까지. 그러니까 이제 12개. 12개. 12개, 12번째 딱 꺼냈을 때의 4의 배수가 될 수도 있겠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합계가 있겠고. 합계. 그 다음에 이제, PX는 X가 나올 확률. 그러면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합계는 1일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하는 거는 확률 변수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니요.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뭐냐? 요걸 다 더하라는 얘기지, 요기를. 요걸 다 더해. 야, 근데 이거를 3부터 12까지 이걸 9에서 더할 생각하니까 아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두 개를 구하는 거, 요거. 여기. 요기 두 개를 구해서 1에서 빼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구하냐? x가 1일 확률을 구하고 p x가 2일 확률을 구해서 이거 두개 더해서 1을 빼면 된다. 자, 그러면은 p x 1은 뭐냐? 그 뭐야 이거? 이거는 공을 한번딱 꺼내 가지고 한 번에 4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한 번에. 한 번에 4의 배수가 나와. 그러니까 공을 한번 꺼내 가지고 공. 그러니까 꺼낸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됐으니까 공을 한번딱 꺼내가지고 4의 배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몇 가지냐? 한 번에 4나, 그러니까 4, 8, 12. 세 가지네. 그치? 그러니까 12개, 그러니까 여기는 12분의 3이야. 12분의 3? 12분의 3. 그치? 약분하면 4분의 1.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두 번. P 가로 X는 2일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공을 두번 뽑아가지고 더했을 때에 4가 나올 확률. 공을 두번 꺼냈을 때. 그러면은 두번 뽑았을 때 합이 4가 나오려면 일단 4의 배수. 합이 4가 아니라 4의 배수지, 4의 배수. 그러면 4의 배수가 나오려면 1부터 10위까지 숫자에서 두개 뽑아서 4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4가 있고, 8이 있고, 12가 있고, 16, 20, 24는 나올 수가 없지. 12 더하기 12, 그치? 24 나와. 그, 요거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 그러면 다 해봐야 돼. 그럼 4가 나오는 거, 1, 3, 3일. 아, 끝이네? 그니까, 두개 뽑아가지고 합이 4는, 그니까, 8 나오는 거는 1, 7, 7일. 그 다음에 2, 6. 그 6, 2. 6, 2. 그 다음에 3, 5. 그 5, 3. 4, 4는 안 되고. 4, 4 안 되지. 그 다음에, 아, 6위부터, 아, 그럼 여기 끝났네. 그 다음에 12가 나오는 거. 12가 나오는 거는 1, 11. 11하고 1. 그 다음에 20. 2하고 10. 10하고 2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3, 9. 9, 3. 4, 8은 안 되지. 4. 4딱 나오면 이게 4에서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4, 8은 안 되고, 4안 되고, 5, 7. 5, 7. 7, 5. 그 다음에 66안 되고, 그러면 6 다음 치, 그럼 끝났지?
다음에 합해서 16 나오는 거. 합해서 16이 나오는 거는 1, 2, 4, 5, 5부터 되나? 40, 아, 42는 안 되지? 5부터 되지? 5, 11, 11, 5, 그 다음에 6, 10, 16, 7, 9, 9, 7, 그 8, 8안 되고, 그 다음 끝났지? 그 다음에 20 나오는 거. 20 나오는 거는, 뭐가 되냐, 이거. 그, 3, 7, 8, 8하고 10이 안 되고, 9. 9하고 11. 10이라고 9 끝났네. 그러면은, 전문 몇 개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 두 가지. 얘는 여섯 가지. 여덟 가지. 여섯 가지. 두 가지. 그럼 합하면은, 합하면 몇 가지냐? 2, 6, 8, 6. 24가지야, 24가지. 24가지. 그러니까 24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잖아, 확률. 24가지. 그럼 이거는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확률은 카드 두 개를 뽑는 거지. 아, 공이, 공이었냐? 아무튼 두개 뽑는 거지. 순서에 상관 있지? 1, 3, 3. 순서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2 곱하기 11분의 24개 나왔지. 그 약분하면 2. 아, 아까 11분의 12야, 확률이. 요렇게. 11분의 12. 아, 11분의 2. 11분의 2라고. 여기는 확률이 11분의 2.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두 개를 더해가지고 1에서 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걸 다 더하는 거지만, 이건 힘드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1 빼기 12분의 3 더하기 11분의 2 하면 된다. 그러면 12분의 3은 그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그럼 1 빼기 44분의 4 더하기 44분의, 44분의 11이구나. 44분의 11 더하기 44분의 8. 그러면은 11분의 19지? 아, 44분의 19, 그러면 44분의 25. 이제 답이 그래서, 아, 문제 어렵다. 아, 이렇게 어렵냐. 44분의 25가 답이다. 20번. 20번. 확률 변수 X가 이하분포 B 가로 C,P를 따르고 P 가로 X는 3일 확률은 5분의 4 P 가로 X는 4일 확률과 같다 할때이 가로 6X의 값을 구하시오. 단 P는 0이 아니다. 아, 이거 무지 어렵다, 이거. 지금 이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6X?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6, 2, 가로, X랑 같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뭐가 아니, 평균. 평균. 그러면 이항분포가 나왔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하냐? 이항분포가 나왔을 때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두개 곱하면 되지? 10 곱하기 P라고. 10 곱하기 P. 아, 그럼 P를 구해야 되네? 아, 이거 P를, 그러니까 이제 P를 구해야 돼, P. P를 구하라니까. P는 뭘로 가냐? 얘로 부는 거, 얘. 예. 자, 그러면은, 그럼 이항분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항분포 의미하는 거는, 독립시행변수 10번을 시행하는데, 일어날 확률이 P란 얘기야, 10번을 시행하는데. 10번을 시행하는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란 얘기지? 그랬을 때에, 3번 일어날 확률하고, 4번 일어날 확률에다가 5분의 4를 곱한 게 같다고. 같다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있고, 자, 확률이, 이제 X는 X 이렇게 있으면은, 자, 몇번 시행한다? 10번. 10번 시행하는데, 일어날 확률이 P. 그럼 10번을 시행하는데, 일어날 확률이 P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두번 일어날 수 있고, 세번 일어날 수 있고, 네번 일어날 수 있고, 점점점. 10번 다 일어날 수 있지. 아무튼, 뭐, 확률상 뭐 힘들다곤 해도. 그래서 합계하면은 1이고, 1. 그래서, 자, 확률 분포 표그램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PX3? PX3?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 나 여기 들어가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 요거. 요거. 그러면은, X가 세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몇 번에 10번, 그치?
10번 해야지. 그러니까 10번 중에 3번 나와야 된다고. 그 순서 상관없지. 순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번 일어나고 그다음부터 쭉안 일어나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이 경우의 수 10, 시, 3이 되는 거야. 10, 시, 3. 10, 시, 3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게 일어날 확률이 p. 그러니까 p가 3제곱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안 일어날 확률도 곱해야 되겠지? 1 마이너스 p는 7제곱을 곱해주는 거다. 이거 좀 크게 써야겠다. 1 마이너스 p는 7제곱. 요게 px3. 그러니까 3회 일어날 확률이야. 3회 일어날 확률. 자, 그럼 px4. x4. 그러니까 4번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해? 4번 일어날 확률 일단 10번 시행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네번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그다음에 일어날 확률 4제곱 안 일어날 확률 1 빼기 p 6제곱이에요. 6제곱. 요게 px4야. 근데 px4에다가 5분의 4를 곱한 게 같다고. 같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같다고. 그럼 여기서 p값 나오겠네. 여기서. 아, 문제 어렵다. 아, 이렇게 어렵냐?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10, 시, 3. 10, 시, 3. 그 10, 시, 3부터 하자. 10, 시, 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10, 시, 4. 요 10, 시, 4 바꾸자. 일단 10, 시, 4. 10, 시, 4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좀 약분시키자, 약분. 먼저, 10 곱할, 10 곱할 약분되고, 분모에 3이 1, 3이 1이 약분돼. 약분돼. 그리고 지워져 버려. 이거 지워져 버려. 아이, 지워져. 여기는 남는 게, 여긴 남는 게 4분의 7만 남지? 4분의 7.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4분의 7로 써. 4분의 7. 야, 그게 또, 많이 없어졌다. 아, 많이 없어졌어. 4분의 7. 어? 4도 약분되네? 아, 5분의 7. 아, 많이 없어졌다. 5분의 7. 자, 그 다음에는 P를 약분해. P. 여기는 P의 3제곱, P의 4제곱. 그럼 여기 P 3제곱 없어지고 P가 하나만 남겠지. 됐고. 여기는 1-P가 7제곱, 여긴 6제곱. 그러면은 여기 6제곱 다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남겠네. 이거야, 이거. 결국 구하는 게 뭐냐? 1 빼기 p는 5분의 7p야. 그럼 양변에 5를 곱해. 5를 곱하면은 5 가로 1 빼기 p는 7p. 이거 전개하면 되겠네. 전개하면은 5 마이너스 5p는 7p. 얘 이항해. 그럼 5는 12p. 아, 그 p는 얼마야? p는 12분의 5. 그니까, p가 12분의 5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다 들어가면 돼, 12분의 5.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되냐, 평균. 평균이. 그러면 12분의 50. 12분의 50? 약분하면은, 약분하면은 2로 약분되냐? 2? 2로 약분하면 6분의 25가 되네, 6분의 25. 그니까 평균이 6분의 25라고. 6분의, 아, 그럼 여기 6분의 25네. 6분의 25. 그니까 2의 6x 값은 6, 2 가로 2x. 그럼 약분하니까 25. 그래서 답이 25가 나온다. 25. 21번. 21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가로 7,3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 p. 그 무슨 확률이냐? 확률 변수 x가 2a-5보다 크거나 같고 4a+1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이게 확률이 최대가 된다 아니에요? 확률? 확률이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 곡선을 그리면은 자, 확률 변수 x가 나오고 x 요거 자, 평균이 4, 7이지 7? 7? 왜 7이라고? 7. 7인데 확률 변수 x가 얘부터 얘까지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2a-5하고 4a+1이 어딘지 몰라. 근데 아무튼 한번 이렇다고 치면은 2a-5하고 4a+1이 여기다. 그럼 만일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확률은 여기가 된다고. 여기. 이 얘기라고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근데
2a-5랑 4a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최대가 되냐면, 요게 7에서 좌우 대칭으로 잡히면은, 좌우 대칭으로 잡히면은 2a-5하고 4a 플러스 되면서, 그러면 확률은 여기 넓이가 돼. 여기 넓이. 그치? 그러면은, 넓이가 굉장히 넓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넓이가, 그러니까 확률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요 그래프랑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X축과, 요 그래프랑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 돼. 따라서 어떤 경우에 최대가 되냐? EA-5랑 4A 플러스 1, 중점에 7이 들어가면 돼. 딱 가운데. 그러면은 이게 최대가 되지, 넓이가. 가운데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EA-5 더하기 4A 플러스 1을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7 나와야 된다, 7. 7. 그러면은 저기 분자 동량계산하면 6A-4는 14. 그럼 6A는 18. 그럼 A는 3이 되는 거지. A는 3. 그 답이 3이다. 3. 22번. 22번. 어느 지역의 버스 정류장 사이 거리는 표준 편차가 80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모평균? 그러면 이건 저기 그 표본이 나온다는 얘기네. 표본.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39.2m 이하가 되기 위한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지. 아, 문제 이렇게 어렵냐? 일단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겠지. 일단 모평균이 나고 표본, 그럼 우리는 이제 표본 평균으로 구해야 돼. 표본 평균으로. 그건 X 바 표본 평균을 정규분포로 이제 우리가 쓰면은 그 이거 저기 평균은 없네. 그 평균 M으로 쓰고 표준 편차가 80이다. 80이니까 이제 표본은 그 표본의 크기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냥 N으로 해야겠다. N분의 8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표본 평균이 나오는 거고 여기 그 평균이 M. 자, 모평균 신뢰도 95% 추정한다. 95%. 그럼 여기 넓이 0.95. 0.95. 95% 추정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X 바. 요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이 0.95란 얘기야. 요 안에. 요 넓이가. 요 X 바. 요 X 바. 이거 대문자로. 아, 대문자 써요. 대문자로. 대문자 생각해야겠다. X 바. 요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이 0.95다. 이 얘기야, 이 얘기. 0.95.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근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39.2m 이하가 되기 위한 표본의 크기 최소값 구하죠. 그러면 N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아, 이거 마이너스 업적이겠다. 그러면은, X 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 씌운 게 39.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구하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요식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N에 관한 식을 집어넣어야 돼. N에 관한 식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절대값 X-M 대신에 N, 그럼 N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 그거 어떻게 나냐? 이거지, 이거. 신뢰도 95%. 이거를 표준화 시켜. 그러면은 신뢰도 95%. 그 정도면 우리 표준화 시켰을 때값 아예 이제 암기가 되지 않냐? 표준화 시키면은 평균이 얼마? 평균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지? 1.96이 되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1.5. 아,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암기하자. 99%, 2.58. 99%는 표준화시키면은 2.58, 95%는 1.96. 이게 이제 워낙 자주 나오니까 지금 마지막 문제 아니냐. 암기해, 암기. 1.96.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식이 하나 나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그치? 평균 M이 그요 신뢰도 95% 추정한다는 얘기.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X 바를 표준화 시키면 1.96 나온다고. 그럼 식이 나오지. 어떻게 나오냐? X 바 마이너스 M을 표준 편차로 나눠. 표준 편차는 얼마였냐? 요거지. 요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80이 돼. 루트 n분의 80. 그러니까 나누기 루트 n분의 80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96. 1.96. 야, 그러면은 나오네. 나오지, 그치? 뭐가 나오냐? x 바 마이너스 m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80이 된다고. 80. 그래서 얘가 1로 들어가는 거야, 1로. 그럼 여기 n이 있잖아. 그 나오겠네. 나오겠네. 그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1.96 곱하기 n분의 루트 n분의 80은 곱하기 루트 n분의 80은 39.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1.96, 1. 양변에 1.96, 1.96을 나눠줘. 나눠주면은 여기 20이 나오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루트 n분의 80은 20 맞지? 20보다 작거나 같다. 20. 그럼 양변에 00 지워주고 8로 나눠. 8로 나누면은 4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야, 침착하게 양변에다가 4루트 n을 곱해. 양변에다가 4루트 n을 곱하면 뭐가 되냐?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 여기는 루트 n이 되는 게 루트 n. 그럼 양변 제곱해. 그러면 16은 16 n보다 작고, 그 n의 최소값 16. 그 답이 16이야, 16. 16이 답이다. 여기까지.